지금 이 안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어, 차가워, 벌써 이렇게. 오, 드라이 아이스!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따뜻한 물이 있어요. 이 병 안에, 유나짱이 뜨거운 물을 부어 넣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나 말이요? 그래요. 뜨거운 물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재빨리 풍선을 여기다 닫아서 바로 폭탄을 만들 겁니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쭉쭉쭉 더. 우와! 조금 더. 안 보여. 빨리, 조금 더, 빨리 집어넣어. 됐어요. 그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잡아줘. 아! 이거 잡아줘. 우와! 잠깐만, 테이프! 드라이 아이스 시한 폭탄! 2초! 3초! 드라이 아이스 시한 폭탄! 조심해! 거의 힘이 나요. 풍선 좀 봐. 풍선 좀 보세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시한 폭탄! 진짜 커지는 거 아니니? 누나 소리 들리나요? 네. 헐! 풍선 엄청나게 커지세요! 언제까지 커지려고 하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 이거 봐요, 드라이 아이스로 정말 작았던 풍선이 이만큼 커졌어요! 커지! 찌끄찌끄찌끄. 보이나요? 르르르르.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수증기가 아닌 기체가 더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보이나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속 안에 하얀색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속안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보이나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지금 풍선은 엄청나게 크게 어떡하지? 빵 터지면 어떡하죠? 어떡하냐? 뭐라고요? 야, 그거 그냥 눌러서 터지면 안 돼요. 이게 언제까지 풀어서. 아, 드라이 아이스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실험 드라이 아이스 시한 폭탄. 아,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바람이 순간 엄청 더 커졌어요. 지금 이만큼 커졌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끝말잇기 할까요? 이걸로 시험부터 끝말잇기. 싫어요. 코코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싫어요. 나 그러다가 다쳐. 큰일 난다. 다쳐 그러다가. 점점 풍선이 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안 커지는 건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그만하게 작았던 풍선인데 지금 누나짱보다 얼굴 커졌어요. 누나짱 얼굴보다. 터지면 어떡하니? 아빠 얼굴도 보여주세요. 소리는 얼마큼 클까요? 소리는. 과연 아까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아빠 얼굴도 보고요. 아, 이만큼. 아, 어떡하죠? 아빠 얼굴 보여. 제가 손바닥이 요만한데요. 유나 손 좀 대주세요. 바로 요만한데. 아, 드라이 아이스 풍선이 야 터질지도 몰라요. 아, 코코 발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터지면 어떡하죠? 우와. 이거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거 같아. 그렇죠? 오늘의 실험은 드라이 아이스. 이거 그거다? 드라이 아이스 시험 폭탄인데 열기구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열기구처럼 생겼네요. 오늘 실험은 드라이 아이스와 따뜻한 물이 만나면 아주 많은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연기가 발생이 돼요. 근데 코코가 뭐예요? 이런 소리 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저기에 날아가게. 안 돼요. 오, 이거 봐요. 오, 안 돼요. 아,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 엄마 얼굴보다 흥분했어요. 더 커졌어요. 엄마 얼굴. 뭐라고요? 누나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고요. 그런데 아직은 안 터지네요. 아직은 안 터져요. 그렇죠? 이게 터지려면 얼만큼 더 커져야 될까요? 10초.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빵! 안 터지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안 터졌어요. 이야! 단지로 가라. 이야! 아니, 그런데 풍선 점점 커지고만 있는데 터지진 않고 있어요.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질 것 같긴 한데. 엄마 뱃살보다 더 큰데요? 난 손에 죽을 것 같아요, 저. 으아, 지금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거 녹은 거 좀 봐봐요. 가루가 있어요. 아, 물이 부족해요. 아닌데? 있는데? 소리 들려요? 아, 손 잡지 마요. 아, 여기 올려봐요. 무섭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만하거든요. 이 공보다 더 커졌어요. 오와우. 소리. 공보다 더 커졌어요.
파란색 그 풍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작은 병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잘게 부숴서 집어넣고요. 따뜻한 물을 넣었더니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연기가 점점 커져서 이게 크게 부풀어 올랐거든요. 우리가 이 풍선이 터져요. 안돼 터지지마. 아우 엄청나게 커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막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드라이 아이스가 모든 자기의 역할을 다 했나봐요. 풍선은 엄청나게 커졌고요. 오, 마치 큰 열기구로 변신한 것 같아요. 오, 소리 나요. 어른이 내려왔다고요? 이거 지금 진짜 풍선이 빵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왕열기구 같아요. 요거를 지금 안 터지니까 풍선이 너무 튼튼한 풍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뜨려 볼까요? 터뜨리면 안에 그 하얀 아까 막 꼬불꼬불 올라오던 그 하얀 연기가 안에 있을까요? 소리! 사진 찍어줄까요? 근데 지금 계속 소리가 계속 기포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기 보이죠? 네네네.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풍선에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차오르고 띵띵. 오늘의 발견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발견 드라이 아이스. 과연 여러분들은 드라이 아이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드라이 아이스를 비밀 어디서 구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거 정말 터질 것 같아요. 이게 터지는 걸 봐야 되는데. 저 이런 거 봤는데요. 풍선으로 안 그러고 저 타유공을 팡 터트려서 조개했는데요. 타유공이 이렇게 부풀어 온다가 팡 터져서 조개 안에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원래 우리는 이걸로 시한폭탄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한폭탄은 원래 팡 터져야 재밌는 거잖아요. 재미의 맛이죠. 그렇죠. 나봉. 예술봉으로 주문을 걸어볼까요? 시한폭탄 하나 터져라이요? 왜 안 터지죠? 마법이 안 통했나 본데요? 그런데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어떡하죠? 터져라이요! 풍선이 너무 질겨요. 터져라이요! 이거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를 어디서 구했는지 힌트를 줄까요? 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포장해가지고 오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요. 그 드라이 아이스를 버리면 재미없겠죠? 이 드라이 아이스를 옛날에 변기통에 빠뜨려본 적이 있었는데 막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그걸 보고 실험을 한번 하기로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한폭탄을 만들었는데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손에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왕연필 될 것 같습니다. 왕연필을 찔러서 빵 터뜨릴까? 네. 하나 둘 셋. 이거 사실은 초콜릿이에요. 봐봐요. 빼빼로 돼 있잖아요. 풍선이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넘어졌어. 넘어졌어요. 여기 엄청 하얘졌는데요? 세우나요, 아빠? 연회장이 세우나요? 싫어요. 엄마가 도와주네요. 안 돼! 터질 것 같아. 엄마가 컵에다가 올려놨어요. 컵에다 담가놨어요. 이거 너무 튼튼해서 아직도 안 터지나 봐요.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 터지나요? 이거 좀 깎아서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질 만큼 커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연어짱 가위바위보해서 빈 사람이 뾰족한 바늘로 터뜨리게 할까요? 그러면 해요. 준비. 가위바위보. 이거 나 정이 이겼습니다. 이걸로 터뜨려요. 뾰족한 걸로. 뾰족한 거 봤는데. 겁나는데. 봐봐. 그건 안 뾰족하잖아요. 진짜 뾰족한 거. 점점 끓는 소리가 나요. 우리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볼까요? 이걸로 이렇게 깍깍 만져서 하는 거 어때요? 아니요. 더 커졌어요. 어떡하지? 안 돼. 저 방금 미안해. 넣어드릴게. 여기 화상으로 어떻게 터뜨리니? 다시 가볍고 다시 해서 가위바위 알았어. 유나가 하고 싶지? 그럼 유나가 해. 유나짱이 하세요. 잠깐만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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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준비 시작.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늘의 실험 끝. 안녕.